가지고 맞짱 중계를 살아가는 MC 먹랑이 MC 먹지 진지하게 인사드립니다. 잘간 정성스러운 숙성을 거쳐서 최상급의 부드러움을 자랑하는 우대 갈비와 화끈한 불쇠로 완성되는 큐브 모양의 살찐 음식이 사르르 혀를 녹이는 우대 스타디움입니다. 벌써 나오나요 퍼포먼스가? 불이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위에서 또 토치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거는 양면으로 구울 때 적절하게 육즙을 확 가두는 효과가 있죠. 근데 이렇게 먹으면 더 쫄깃하고 맛있다 하는 꿀팁이 있다면요? 저희 집은 익은 야채와 같이 먹는 거예요. 아, 배추를 사용해서 상추 대신에 이렇게 먹어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맛이지만 정말 맛있다. 이런 맛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렇죠. 맛있어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맛. 또 안 드실 수 없죠. 이야, 이 배추를. 어떠신가요? 묵은지, 묵은지.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이 살짝 숙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묵은지도 아닌 것이 생배추도 아닌 것이 약간 그런 맛. 이거 하나로 봤을 때 뭔가 좀 심심해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웬걸? 그렇지 않아요. 우와. 입안이 하나도 안 심심해요. 위다스보 돈줄 맛있더라. 왔습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원래 잘 먹어도 이 타이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 아 맞지 맞지. 맞아. 카트라이더 띠띠띠 한번 할까? 근데 죄송한데 반대로 지금 이원일 선수랑 지금 김태균 선수는 빵승이에요. 빵승이 뭐예요? 빵승이에요. 아니 타이틀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평상시에 잘해봐야 소용없어. 중요할 때 한번 딱 해서 코리안 시즌 MVP 타는 게 최고야. 와. 평상시에 잘하고 MVP 그 한국 시즌에서 못하면은 저 우리 그냥 쟤는 찬스에 우리... 약한 놈. 우리 지금 얘는 찬스에 약한 놈. 우리 지금 약한 놈.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네요. 예. 우리는 지금 팀성적이 꼴찌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 운으로 MVP 받는 사람은 안 돼요. 운도 실력이다. 운도 실력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팀을 좀 잘 만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김태균 선수랑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 오늘 왜 다들 팀끼리야? 저는 0승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가 항상 보면은 원희 형이랑 편을 계속 먹었거든요. 짝꿍전 빼고는 계속 원희 형이랑 먹었는데 원희 형이 보니까 방송쟁이가 다 돼가지고 먹지는 않고 자기 원샷 카메라만 기다리고 있어. 들고 언제 오나? 근데 이거 보여주려고. 맞아. 먹진 않아. 그거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략 짜는 거 봐봐. 다 줘. 맞지. 전략 짠 대로 다 줘,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원희령이랑 찢어지면 무조건 첫 승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찢어지고 형 이거는 오늘 그만해. 승부를 봅시다. 카메라만 기다리고 장비 있어. 장비 좀 그만 써. 장비빨이잖아. 야구는 장비빨이야. 입에 살살 녹는 그냥 갈비가 아닙니다. 우대갈비! 그냥 등심이 아닙니다. 살찐 등심! 사실은 이제 단백질만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원하잖아요. 그럼요! 김치 볶음밥! 와! 함성 폭발! 얼큰 꽃게라면! 와! 오늘의 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팀은 형님이 많이 하셨던 네, 팀원 방식인데 OB 대 YB. 그럼 OB가 어떻게 됩니까? 자, OB 팀은 이원일, 윤지, 말리 선수가 돈줄 팀. YB는 김태균, 조진영, 아미선수가 잠깐만요. 네. 나이 속인 거예요, 뭐야.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린데 어떻게 아, 근데 나이로는 그런데요. 여기서는 잘 먹으면 언니고 누나예요. 아, 내가 제일 그러면 나이가 많긴 하지. 잘 먹지, 잘 먹지. 누나 최고. 온다. 왔다.
야들야들하네. 봐봐. 한 입으로 뜩 뜯어지겠다. 일단 먹어. 자, 고기 재다. 재다, 재다. 어떻게 따라해, 따라해. 자, 아유.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썰면은 지금 여기가 안 익어 있단 말이야. 네네네네. 그래서 이 고기를 이렇게 해서 반으로 갈라야 돼.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안 익은 면을 밑으로 가게. 이렇게. 그렇지. 올려 올려 고기. 와 고기 아, 고기 고기 좋네. 우대 갈비 자체 굽는 스타일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삶아 팔아내서.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굽는 스타일 있죠. 바로 고기 구워 놓네. 고기를 다 올리니까 백김치 올릴 데가 없네. 예. 저거 봐, 저거 봐. 저렇게 저 갈비때 먼저 그래, 올리는 게 있다니까. 자리 없어. 자리 없잖아, 저기. 저기 저게 끝이야, 저게. 자. 와.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기 잘 굽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어? 그러니까 내가 아 저쪽 고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건 뭐죠? 아니다 우리가 더 맛있다. 우리는 고기가 탄다. 아니 안 탄다 안 탄다. 아 이거 아 셰프님 그리워요. 이거 만 원. 가라. 이거 만 원. 가자! 가자! 우와! 이거, 우와! 야들야들한 부분! 유치 준비됐나? 아, 자. 아. 오! 와! 이거 아미소스 아닙니까? 네. 아미소스 오늘 욕심을 많이 냅니다. 지금 아미소스 물입니다. 그렇게 예 와 와 와.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우리 제일 같이 들어가 봐. 그럼 먼저 먼저. 자자 자 크로스 크로스. 지금 우리야 불도 안. 자 뜨다. 자, 뜯어. 오! 어, 김태균, 김태균. 어, 김태균, 김태균. 어, 살짝. 어, 살짝 삐끗했어요. 아, 그 야성적이지 않습니까? 와! 김태균 선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너무 무섭다, 와. 이거다. 고인돌이네. 와! 사실은 뭐. 우리 아미의 소고기 러브가 대단한데 MVP 욕심을 내고 있죠. 아, 그럼요. 이제 올라와야죠. 이때까지 엘레강스였는데. 맞아요. 예, 엘레강스로 하다가 계속 묻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엘레강스를 버릴까 생각 중이라고. 어, 우리 조 선수. 야, 조 선수 원샷 왔어요. 원샷 왔습니다. 조 선수, 조 선수. 조 선수 원샷. 자, 메인 카메라 원샷 받고 있고요. 제발, 제발. 자, 조가미, 조가미. 가위질 그만해! 가위질 그만해! 자, 감독님은 그렇죠. 아,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카트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네요. 이제 방송기계죠, 방송머신, 방송머신! 5화열을 딱 정리해서. 자, 그렇죠. 이제 방송머신! 요원 1호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요원 1호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원샷해야 맞나요? 와, 이혼이. 이현우 선수 그 맛이 어때요? 그 맛이 어때요? 아 바로 MVP 후보로 올라갑니다. 야. 자 장비 꺼낸다. 김장비 김장비. 장비 장비. 아. 뭐 칼이에요? 아. 아. 꽃쟁이를 갖고 왔노?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오세요? 자, 이게 뭐지? 아이고, 이러면 바베큐 파티 하는 거잖아요. 여자 캠핑 왔나? 아니, 우대갈비 원래 캠핑 가서 먹는 거야. 아, 기가 막히잖아.
근데 죄송한데 김장미 선수는 언제까지 꽂을 생각이시죠? 저거 꽂을 시간에 지금 한 4개는 먹었을 것 같은데. 자, 먹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이제 머리 쓰느니. 이제 머리. 머리 쓰네, 머리. 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선수한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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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먹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꼬치! 꼬치 완성! 자, 꼬치! 꼬치 완성! 가자! 자, 간다! 지금 5분을 꽂았는데 지금 4개밖에 안 꽂혔잖아요, 지금. 어. 자, 간다! 한 입에! 와! 아, 30분 씹으시겠네요. 어, 맛있겠다. 와, 김치 먹고 막 기가 막힌데? 와, 이 크다. 너무 잘 맞았다. 볶음밥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응. 야, 볶음밥 내가 다 처리해도 될까? 응. 어차피 밥 안 먹지 잘. 내가 볶음밥 다 먹을게. 예. 아. 어. 사장님, 저의 추가 고기 빨리 주세요. 사장님, 저의 추가 고기 빨리 주세요. 아, 이제 땡땡을 부리네요. 네. 방금 전에 사장님이 옆에서 한숨 쉬셨어요. 맞아요. 오늘 빨리 주세요. 이러다 저희 지겠어요. 아, 맛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 아, 뭐야 이게. 와. 오늘의 퍼포먼스. 와, 뭐야 이거. 와, 지금 이원일. 이원일. 어. 역시 방송 기계입니다. 네. 네, 방송 머신이에요. 야, 나는 이런 하모니카가 나왔으면 좋겠어. 야, 밥모니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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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모니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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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모니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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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VP, MVP! MVP, MVP! 야, 이건 아이디어도 좋았고요. 아, 하모니카 먹방은 역대 아마 야, 이 역대급인데요. 저 김치 볶음밥이 있었는데 없어요. 야, 원희룡은 형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좀 먹어요. 그냥 좀 먹어요, 좀. 너무 좋네. 저거만 해. 아, 유력한 MVP 후보로 등극이 됩니다. Most Valuable Person이 되겠죠? 근데 관장님이 지금 초벌구이 때문에 경기장 상황을 못 보실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아, 원활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아, 그러네요. 아, 근데 고기가 좋다. 와, 어, 아, 고기 끝까지 좋다. 나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소고기가 너무 좋아. 고기를 씹을 때 그 씹는 맛이 있거든. 씹는 맛이 좀 있지. 와. 이제 이 버터를 여기다가 녹이고. 이야. 우와. 이야. 뭐야, 뭐야. 우와. 뭡니까? 저게 뭡니까? 와. 아, 버터예요, 형님. 이게 버터가 끓기 시작하잖아. 네. 구울 거예요. 구울 거예요. 어, 예, 구워야겠네. 우와. 불쇼, 불쇼. 아, 불쇼, 불쇼. 와. 자. 하나, 둘, 셋. 아, 대단한 퍼포먼스였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양파를 진짜 좋아하거든. 양파를. 어. 양파를. 어. 뭘 만들었어요? 양파를. 아니, 그럼 조선소는 지금 뭐에 감싸는 겁니까, 조선소? 양파! 양파 안에다가 지금! 사장님. 네. 아까 양파, 통양파 하나만. 통으로? 통으로 달렸어요, 통으로. 어허!
아, 안에 밟는 거예요? 우와. 내가 양파를 좋아해서. 아, 지금 저희 생양파래요. 많이 매울 텐데요. 저희 생양파면 많이 매울 텐데. 와, 곧 한 입에? 와. 와. 양파를 좋아하거든? 양파에 고기를 담았어. 양파에 고기를 담았어. 와, 와. 우와. 내 별명이 뭐라고? 조방역 아니다. 와, 조양파. 조양파. 어, 조양파. 조방. 야, 매워서 울어요, 울어. 조양파. 와, 조양파, 아, 존이었어.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선수예요, 정말. 나 지금 딱 좋은데. 말리 선수는 지금 네. 와, 와 고말리 고말리.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지? 아 빤말리 아니고 오늘 고말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와 빨리. 와 이것도 대단합니다. 어. 아, 아니 대단했어요. 그거 뭐야? 어, 이거. 뭘 또 갖고 왔어요? 내가 왔는데 이게. 오, 맛있겠다. 요새 봄에 두름이 난다 이거. 봄에 두름이 난다 이거. 두름이? 두름, 두름, 두름. 봄 두름 모르나? 두름. 이게. 아, 두름.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렇지. 구워. 그렇지. 양념이 더 이게 배 쫙 퍼지고. 맞아, 맞아. 조상수 두름, 두름, 두름. 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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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두름, 두름. 두름. 자 눈을 두릅! 눈을 두릅 뜨고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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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님 원래 요즘 MZ들은 그 블랙핑크의 뚜루뚜루뚜루로 하는데 그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뚜루뚜루뚜루 아 있었네요. 예. 왔다 라면. 와. 예? 아! 이게 꽃게라면. 와. 나는 양푼이가 너무 좋다, 아, 이거. 저도요. 저 양푼이 진짜 아, 저 너무 맛있겠다. 와, 우선은 시락에 꽃게. 야, 최고다. 그리고 여기에 해장하라고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콩나물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네. 와 근데 냄새부터가 해장국 냄새네. 국물부터 한번 툭 치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요, 그럼요. 죽이네. 꽃게를 이게 통째로 끓이고 있나? 뒤에 꽃게 맛이 어. 너무 많이 난다. 완전 해물라면, 와. 제대로. 빨간 김치에 이야! 아, 이원면! 이원면! 알타리무가 넣어도 알타리무 그냥 딱 올리고 어, 알타리무, 알타리무! 고기를 하나 딱 올려가 아! 조선수! 조선수! 가나요!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먹었어? 뜨거워! 3, 2, 1! 인천의 5대 스타디움 60분 맞짱이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뚜껑만 열면 바로 공개가 되는데요. 하나, 둘, 셋! 60인분에 볶음밥 4인분, 라면 4.5인분 맞짱팀 고기 59인분에 볶음밥 2인분, 라면 6인분
오늘 MVP 누굽니까? 누굽니까? 공정하게 공정하게 원인을 예물로 하세요. 공정하게 원인을 예물로 하세요. 오늘 MVP 이원희. 아, 원희 형 반응 꼴을 못 보겠어. 아, 배 아파. 태균아, 배 아파.